이번 영상은 진비에서 나온 알파카 컬러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제가 젤을 할 때 베이스 젤 하고 난 다음에 켄지코에서 나온 빌더 젤을 한번 얇게 발라주고 그리고 나서 컬러 젤 두 번 투콧 하고 그 다음 다시 빌더 젤로 전체적으로 한 번 더 감싸주고 난 다음에 다시 탑 젤을 바르는 그 방법을 쓰고 있거든요. 왜냐면 그 손님들이 끝을 많이 달아가지고 오시기 때문에 그 컬러 젤이 빨리 달더라고요. 그래서 탑 젤만 바르면 좀 다는 것 같아서 제가 요즘은 빌더 젤을 한 번 더 코팅을 해주고 그리고 나서 컬러를 하는 방법으로 좀 바꿨어요. 그랬더니 조금 더 유지력이 좀 더 오래 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빌더 젤 한 번 하고 그 다음에 컬러 두 코트 하고 그리고 나서 다시 빌더 젤 한 번 전체적으로 프리츠까지 깔끔하게 감싸주시고 그리고 다시 탑 젤로 마무리 해주시는 그런 방법을 한번 써보세요. 괜찮을 것 같아요. 손님들도 조금 더 기간이 오래 가는 것 같아서 요즘은 자주 오지 않아서 그게 또 불만입니다. 자주 오셔야 되는데 젤이 잘 안 떨어지다 보니까 자주 안 오시더라고요. 그래도 저희 회원들은 2주 간격으로 꾸준히 케어를 받으러 오시고 있습니다. 네, 손 관리는 굉장히 중요하니까요. 가을이 되면서 더더욱 중요하죠. 네, 여름철에 그냥 방치했던 그냥 예쁘게만 손톱만 했던 손들이 가을 되면서 굉장히 많이 망가져요. 그래서 그때 꼭 필요합니다. 자, 30초 큐어링 했고요. 이 상태에서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오늘 항상 제가 물건을 구입을 하면 고객님들한테 바로바로 사용을 해드리기 때문에 언박싱 할 그럴 기회가 없었어요. 네, 이번에도 바로 오자마자 따끈따끈한 거 손님들한테 해드리려다가 구독자님들한테 먼저 보여드리고 싶어서 제가 오늘은 뜯지 않은 상품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진비에서 이렇게 나왔는데요. 그라시아에서 나왔던 제품이 이렇게 통에 담아서 통은 예쁘지 않아요. 통은 예쁘지 않는데 그라시아에서 나왔던 이 알파카 컬러를 진비에서 나왔더라고요. 진비가 뭐 그라시아 자회사니까 회사니까 똑같죠. 지금 보면 이 병이 두 종류가 있어요. 보면은 약간 뭐가 그라데이션 된 듯한 곰이 얼굴에 그라데이션 된 곰이 있고 아니면 투명한 곰이 있어요. 이거는 온도 젤이랍니다. 온도 젤. 온도에 의해서 변화되는 알파카 젤이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다 뜯어보겠습니다. 저도 이거 딸 줄을 몰라가지고 저 이거 딸 때마다 굉장히 짜증내거든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오시는 대리점 직원분들이 저희 샵에 오면 이거 다 뜯어먹고 가세요. 내가 이거 귀찮아해가지고. 네, 이렇게 오늘은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제가 뜯는 걸 굉장히 귀찮아하지만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이거 제가 직접 뜯어보겠습니다. 아유, 8개나 되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네요. 8개 중에 이렇게 모양이 이렇게 색깔이 있는 건 4가지 컬러네요. 4가지. 4가지 컬러로 온도 젤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냥 일반 알파카 컬러 젤로 이렇게 4가지가 되어 있네요. 자, 색깔 제가 한번 발라볼게요. 먼저 그냥 일반 알파카 컬러를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핑크색인가요? 베이지 핑크 같네요. 느낌이. 베이지 색깔의 안에 핑크 알파카가 들어있는 것 같아요. 그쵸? 또 다른 컬러도 발라보도록 할게요. 요거는 블루인 것 같아요. 블루. 파란 색깔인데 아우, 색깔 괜찮은데요? 자, 마찬가지 약간 우유빛깔 컬러에
아이보리 우유빛깔 컬러의 블루 알파카가 들어있는 느낌이네요. 네, 원컷 했는데 느낌은 나쁘진 않는 것 같아요. 네, 원컷 했을 때 느낌이 나쁘지 않고 요거는 그레이 색깔이네요. 그레이 색깔. 예. 이것도 마찬가지 약간 우유빛깔 색깔에 네, 그레이 알파카가 들어있는 제품이네요. 네, 햄빛이 좀 더 많이 나는 것 같고 마지막으로 요거는 보랏빛인 것 같은데 네 맞네요. 보랏빛. 예뻐요. 보랏빛. 제가 보라 색깔 좋아하니까 네 보랏빛에 약간 검은 알파카도 섞여 있는 것 같아요. 네, 이거 큐어링 30초 들어갈게요. 30초 하는 동안 제가 이제 온도 알파카를 또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온도 알파카를 제가 발라볼 건데요. 요거는 보라색인가? 파란색인가? 보라색 같기도 하고 남보라색 같기도 하네요. 네. 그래서 오, 네. 남보라색. 예쁜 것 같아요. 제가 한번 발라보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그냥 놓고 바를게요. 자, 지금 제가 온도 알파카 젤 보라색, 남보라색을 발랐는데요. 이 보면 곰처럼 생긴 예, 알파카가 열받으면 얘는 열받으면 이렇게 하얘지나 봐요. 색깔이 진한 색에서 연해지는. 그래서 그 색깔을 지금 발라봤고요. 여기 색깔에는 보니까 보라색이랑 예, 푸른 색깔이 같이 들어가 있던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갈색, 붉은 갈색인 것 같은데 아, 네. 핑크빛이 나는 붉은 갈색이네요. 자, 이것도 발라볼게요. 얘도 마찬가지 네, 못생긴 곰처럼 생긴 알파카가 온도가 올라가면 네, 연해지는 그런 색깔로 나와 있습니다. 네, 노란빛이 나는 것 같아요, 얘는. 자, 요거는 또 핑크 보라인가? 핑크 보라? 네, 핑크 보라. 네, 제가 좋아하는 색깔인데요. 요 색깔은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볼게요. 색깔 제가 다 좋아하는 색깔이네요. 마음에 들어요. 예, 손들이 이게 나이 먹으면 손이 좀 까매요. 까매서 젊으신 분들은 어떤 색깔을 해도 예쁜데 좀 나이 있는 분들은 연한 색깔 잘 안 어울리고 네 핑크색 같은 거 괜찮아요. 그리고 지금 여기 바른 제가 이 색깔들 나이 드신 분들이 발라도 다 괜찮은 색깔들이에요. 젊으신 분들은 뭐 당연히 어울리죠. 네. 자 그리고 요거는 네 회색빛인 것 같은데 그레이 색깔. 오 밖에서는 그레이 같았는데 예 민트 색깔이네요. 민트 색깔. 자 예뻐요. 예뻐. 오 좋아요. 좋아. 가을에 딱 어울릴 것 같은 그런 민트 색깔이에요. 민트도 밝은 민트들이 있는데 이거는 약간 예, 톤 다운된 민트여서 색깔이 상당히 예쁘게 예, 나온 것 같아요. 자 요거 큐어링 30초 또 들어갈게요. 자 30초 큐어링 먼저 했던 그 알파카 기본 색깔들이죠. 네 요거 투컷 했을 때 어떤 느낌이 나는지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발라보겠습니다. 지금 알파카 투컷 했는데요. 제 생각으로는 이 컬러들은 가을보다는 겨울에 하면 더 예쁠 것 같은 그런 컬러감인 것 같아요. 네. 자, 이것도 30초 큐어링 마저 하고 보여드릴게요. 자, 이제 온도 알파카도 제가 투컷을 마저 해서 보여드릴게요. 저는 손이 따뜻해지질 않아가지고 좀 손이 차거든요. 그래서 온도젤을 한번 해봤는데 변화가 없었어요. 그래서 손님들도 이게 손이 차신 분들은 이렇게 차가우신 분들은 온도 변화가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어두운 색깔 해도 어두운 색깔 해갖고 밝은 색으로 보여질 거예요 이랬는데 밝은 색을 본 적이 없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가지고 그런 분들은 이제 봐서 좀 온도가
손이 너무 차가우신 분들은 그 변온젤은 좀 안 하시는 게 더 낫겠더라고요. 변온 알파카 지금 투코트 했거든요. 이것도 마저 30초 큐어링하고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그 컬러젤을 하고 나면요, 저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네, 한 번 더 빌더젤을 이용해서 전체적으로 감싸주고 탑젤을 바른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는 고객님들한테 해드리는 거고, 지금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컬러감을 보여드리는 거니까 제가 여기다가 탑코트만, 탑젤만 발라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크레이지탑 요거를 띡 타입을 많이 사용하고 있거든요, 요즘은. 그래서 마지막 탑젤까지 하고 나면, 탑젤까지 한 다음에 저도 항상 120초 큐어링을 하니까 120초 큐어링 한 다음에 다시 마지막으로 보여드릴게요. 지금 온도젤 같은 경우, 지금 변온젤 이게 알파카도 그 램프 안에 들어갔다 나오니까 네, 색깔이 연해졌어요. 그쵸? 색깔이 많이 연해진 것 같죠? 네. 이것도 탑젤 바르고 나서 마지막으로 보여드릴게요. 탑젤 바른 거 이것도 마저 네, 120초 큐어링 하고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진비에서 나온 알파카 컬러를 작업을 해봤는데요. 네, 이거는 이제 지금도 물론 연한 컬러 좋아하시는 분들은 하셔도 괜찮은데, 제가 볼 때는 그 겨울이랑 봄에 하시면 좀 더 예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요거는 톤 다운된 색깔로 변온젤이 나와 있어서 지금 하시기에 딱 좋을 것 같아요. 한번 어느 정도로 색깔이 변하는지 한번 볼게요. 지금 요게 이게 변온젤인데요. 한번 제가 실험을 해볼게요. 이건 따뜻한 물이고 이건 찬물인데, 찬물에 넣었을 때 네, 색깔 네, 진하죠? 그 다음에 뜨거운 물에 넣었을 때 색깔 네, 확실히 변화가 좀 빨리 되는 것 같아요. 그 변화가 좀 빠르다고는 했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찬물에 넣었을 때 네, 색깔, 다시 뜨거운 물에 넣었을 때 색깔. 오, 변화가 눈에 확 들어와서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찬물, 네, 찬물에 넣었을 때 색깔이 네, 약간 핑크빛, 베이지 핑크빛이 나죠? 네, 뜨거운 물에 넣었을 때 색깔을 보여드릴게요. 네, 옐로우빛이 살짝 나는 베이지 옐로우네요. 이것도 마지막으로 보여드릴게요. 찬물에 넣었을 때 네, 남보라색, 청보라색이 됐죠? 네, 요거는 뜨거운 물에 넣으니까 색깔이 네, 이렇게 보랏빛이 나는 연한 보랏빛이 됐어요. 그래서 요런 그 변온젤은 지금 사용하면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재밌고 톤 다운된 색깔이라 가을에 잘 어울리는 컬러 같아서 이번에 진비 컬러는, 알파카 컬러는 잘 구입을 한 것 같네요.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 마음에 드셨나요?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 또 구독 눌러주시고요, 궁금하신 게 있으면 항상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